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수열의 극한은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들. 쉽게 얘기해서, 1, 2, 3,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뭐, 또는 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점점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이 함수니까 이 대응되는 게 있는 거야. 함수의 극한에 대응되는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대응되는 거두 개의 쌍이 이제 1이 1로, 2가 2분의 1로, 3이 3분의 1로, 점점점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함수의 극한이고, 이 단독으로 있는 게 이제 수열의 극한. 요 부분, 요게 이제 수열의 극한. 요게 함수의 극한. 뭐 대충 구분 되죠? 되죠? 다음에 이 정의 요약된 건데, 이제 두 개만 좀 보고 갑시다. 화면이 좀 늦게 반응하네. 자, 극한의 이제 직관적 정의. 지난번에 다한번한 거예요? 복습 한번 넘어 할까 하는 거예요? 네, 요거. 요거 이거 다시 쓰면 x가 a로 갈때 fx가 l로 다가간다. 근데 여기에 원래는 여기 한없이 뭐 끊임없이 끝없이 뭐요 얘기예요. 그거를 영어로 쓰면 lim. 근데 요거를 여러 번 쓰고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서 좀더 바꿔서 LIM을 좀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죠.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 요거를 기호로 나타낸 거랑 똑같아요. 이 그림으로 보면, 그거 하기 전에 정확한 놓고. 이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뭐, a 쓰지만 1로 볼게요. x가 1로 다가갈 때, x가 1로 다가가는 방식은 두 군데가 있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서 보니까, 실수직선. 그러니까 여기 1이 있는데 1로 다가가는 방식은 두 가지죠. 왼쪽에서 다가가고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 좌우 이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왼쪽에서 나가는 거, 오른쪽에서 나가는 거. 좌칸 우극칸.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기호로 왼쪽에서 다가간다. X가 1로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간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방향성, 왼쪽, 오른쪽, 뭐 정방향, 역방향, 뭐 이런 거할때 주로 많이 나타내는 게 이제 부호, 기호, 기호로 나타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많이 나타내죠. 그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 쪽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1의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간다. 그리고 x가 1로 다가가는데 플러스 쪽에서 다가간다. 그래서 위쪽에 첨자로 이렇게 해요. 오른쪽 위쪽에 첨자로. 예전에는 이렇게도 썼었는데. 뭐 이렇게도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위에 이제 조금 어떤 것들을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뭐이 표기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쓰는 거는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보편적으로 된 거.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 그 앞에 거랑 똑같죠? 부호만 더 붙었어요. 왼쪽에서 다가가느냐, 오른쪽에서 다가가느냐. 근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에서 다가갈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랑 같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왜냐면 왼쪽에서 다가갈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같아야. 그게 의미가 좀 있지.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가 정확하게는 위치는 잘 몰라도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으로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가 X가 3으로 다가가. 3으로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가 볼게요. 그럴 때 Y는 어디로 다가가는가? Y 값은 뭐 여기쯤 되겠죠? 계산을 해야 되나? 이렇게 3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렇게 X에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분의 33분 곱하기 3. 오케이? 뭐이 정도 되지? 이렇게. 그러면 Y는 2로 다가간단 말이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가가는 거야. 가면 이 값들이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로 다가가겠지.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의 오른쪽에서 그러면 플러스 쪽에서 그러면 y도 똑같이 2로 다가가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그죠? 그림상으로 지금 어려울 거 없죠? 중간에
궁금하면 바로 들어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3일 때 그랬고, 근데 이게 0일 때 보면 x가 0 플러스 쪽에서 이쪽에서 다 가는 거지. 그러면 y는 어디로 다 가냐면, 어디로 다 가요? y가. 채팅으로든. 네, 그렇죠. 마이너스에. 그러면 x가 0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오면, 네, 이쪽에서 다가오면, 이번에는 어디로 다가가요? y 값은? 그쵸. 1로 다가가죠? 그림으로 보여지죠? 이거. 이거 지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림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될 때, 지금 안 갔잖아. 이러면 곤란해진다고. 그 칸을 보냈을 때, 이 왼쪽에서 갈 때랑 오른쪽에서 갈 때랑 극한 값이 같아져야 돼. 근데 이제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 x가 0일 때, x가 0으로 다가갈 때, y는 어디로 다가간다고 얘기할 거예요? 1로도 가고 마이너스 1로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힘들어지지. 뭐 하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x는 0으로 갈 때, y는 1로도 가고 마이너스 1로도 간다. 아, 이건 좀 곤란했지. 이게 양자 역학 뭐 그쪽이랑 비슷해요. 예, 거의 뭐 아주 그 대략적인 개념으로, 예,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이나 마이너스 1로 다가가니까 이렇게 곤란하다고.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이 의문을 제기를 하지. 근데 그렇지 않고 3 같은 경우에 얘는 y가 2로 가잖아요. 예, 네, 하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극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지. x가 2로, 3으로 갈때 y는 2로 간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극한이 모두 다 존재해. 모든 x 값에 대해서 다 존재하는데, x가 0으로 다가갈 때는 극한 값을 이게 하나로 픽스하기가 좀 힘들다. 나머지는 다 극한값이 다 하나로 이렇게 일치하는데,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랑.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그거보다 그냥 합시다. 그 우리가 강의실에 이제 수업하러 갈때 이쪽에서 가든 저쪽에서 가든 강의실로 가는 길은 많지. 근데 이쪽으로 갈 때는 저쪽으로 갈 때는 강의실에 원래 강의실에 가려고 했는데 도착하는 데가 달라져. 예, 호그와트 마법 학교처럼. 예, 그지? 이쪽에서 가면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 가든 다가가든 같은 결과가 나와줘야지. 그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 아주 나이스하다고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강의실로 가는데 어떤 길로 가든지 강의실로 도착하는 거. 근데 어디로 가더라도 이제 다가가는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강의실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지. 뭐 그렇게 대략적인 개념적이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림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고. 자,
뭐 앞에 이제 정의들이 나왔고 이제 이제 정리들이 나와요. 뭐 그거에 따라서 뭐 파생되는 어떤 성질들, 쉽게 얘기해서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제 정의라는 놈은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유진이라든지 현우라는 건 그러니까 건우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 이름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정의고, 예, 그런 이제 누구누구가 정의가 뭐 현우다 뭐 이렇게 하면 예, 그런 정의가 있겠지. 그러고 그 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의 성질, 뭐 현우의 성질, 특성 뭐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바로 정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조금 볼게요. 뭐, 이거는 뭐, 어려울 거 없죠? 예. 그림이 조금 작은가? 이거, 요거를 내가 지금 자꾸 계속해서 풀어서 쓰거든요.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간다. 이렇게. 요게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지? 요게? 예.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l로 다가간다. 요 기호 표현 요게 요 뜻이라고. 이놈이랑 이놈 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좀더더 엄밀히 하면 요게 이제 여기에 한없이 다가간다. 한없이 다가간다. 야,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x가 a로 에 한없이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계속 다가가긴 하는데 A가 되진 않고 A로 한없이 계속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A로 다가갈 때 수가 무한히 많아서 그래서 계속 다가가는데 다가가기는 못해요. 그죠? 뭐 그렇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아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 뭐냐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x가 1로 다가갈 때 fx는 아까 얼마로 다가갔지? fx가 1로 다가갈 때 아까 1안 했다. 3. 3으로 다가갈 때 fx2로 다가갔고 앞에 그림에서요. 뭐 2번 가져와서 그 다음에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가 1-1로 나갔지. 그건 이제 1이라고 합시다. 뭐 요렇게 되는 게 있다. 그게 요거 요게 요거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아,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 똑같이 x가 a로 다가갈 때로 해야 되구나. 이렇게 바꿀게요. x가 둘다 3으로 다가갈 때이 함수가 다른 거지. 그러면 이왕이면 하는 거를 앞에 그림 예제. x가 3으로 갈때 이랬고 1로 합시다. 여기, 1이 있겠지. 예, x가 1로 다가갈 때, 함수에 여기에 1 넣어서 계산하면 1분의 0. 그래서 0으로 다가가지. 그러니까, x가 1로 다가갈 때, y는 0으로 다가가요. 예, 그리고, 요거. 아이고, 이것도 똑같네. 아, 이왜 예제가 이래? 이왕이면 요걸로 갑시다. 요 그래프 맥다 칩시다. 그러면 x가 0으로 다가갈 때 y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네, 그리고 여기 요 그래프에서는 x가 0으로 다가갈 때 y는 1로 가죠. 네, 그림 보면 네, 그죠? 요걸로 가지고 갈게요.
0일 때 1로 다가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그래서 x가 0으로 다가갈 때 y 여기 f라고 합시다. f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갔고 첫 번째 x가 0으로 갈때 g는 다른 함수 옆에 그거는 1로 다가갔어요. 요거를 표현한 게 요거 첫 번째 게 요거 두 번째 게 요거. 그랬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x가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fx랑 gx를 합하는 거. 그 함수. 근데 여기서 보면 각각은 얘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갔고 얘는 1로 다가갔으니까 그거 합치면 당연히 이제 0이 되겠지. 0으로 다가가겠지. 이건 뭐냐면,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림에서 이거예요. 이 그래프가 있고, F. 그 다음에 G가 있는데, G는 아까 이거였어요. 그 반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되는 함수는 뭐냐면 요렇게 되는 거지. 이 값들이 다 더해져서 이렇게 돼. 실제적으로 함수 값들이 다 더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나? 빨간 거의 값이랑 파란 거의 값이랑 함수 값을 더해지는 거지. 그림 합치기. 그렇게 하면 x가 0일 때 볼게요. x가 0일 때는 파란 거는 마이너스 1이고 빨간 거는 1이지. 그러면 그두 개를 합치면 0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x가 0일 때, 아, x가 1일 때. 1일 때는 보면 파란 것도 0이고 빨간 것도 0이죠. 그래서 0이고 녹색.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값은 보면 2분의 1이라고 봅시다. x가 2분의 1일 때는 파란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오케이? 따라오고 있지? 예. 그리고 빨간 거는 뭐 2분의 1보다 좀더 높겠지. 뭐 4분의 3 정도 되겠지. 뭐 대충 그렇게 되지. 그럼 그두 개를 합하면 2분의 1과 4분의 3을 합하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3을 합하면 그쵸?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정도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 값이 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이 좀더 낮게 돼야 되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극한에서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걸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데, 여기서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0이고
0일 때 0일 때 1이고 1일 때 요게 지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거는 요거지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간다.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x가 0으로 다가갈 때 gx는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서 여기 0이 되지.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 두 개 f0부터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지는 거지. 0일 때 fx 값과 gx 값을 합한 거 마이너스 1 그리고 1일 때0 더하기 0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x가 0으로 다가갈 때 요거는 어디로 다가가느냐 0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나 저거나 뭐가 다른가 싶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함수값끼리 먼저 더해서 다가가느냐 아니면 각각 다가가서 나중에 더하느냐.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인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서 극한으로 다가갈 거냐, 아니면 각각 다가간 다음에, 그러니까 각각 극한으로 다가간 다음에 합칠 거냐, 요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랬을 때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같다. 요건 거지. 그러니까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극한이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곱해져서 극한을 다가가나 극한을 다가가서 숫자를 곱하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결과는 같다고. 그리고 곱셈도 마찬가지지. 두 개의 함수를 곱해놓고 함수값을 곱해놓고 극한을 다가가나 각각의 극한을 먼저 취해놓고 곱하나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성질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극한을 먼저 취하고 뭐 하든지 아니면 먼저 계산을 하고 극한을 취하든지 결과는 같다. 순서 상관없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오케이? 내 설명 듣고 식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냐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 나누셈을 먼저 하고 극한을 취한 거지. 요거는 각각에 대해서 극한을 먼저 취하고 나누셈을 한 거지. 오케이, 이해돼요? 이거 구별 확실하게 돼요? 뭐 나머지도 예, 요 정리들 보면 여러분들 책 있을 거니까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여기 그 용어 정리 잠시나 하자면 대수함수라는 게 있고 초월함수 이런 게 있어요. 대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1차 함수, 2차 함수, 1차씩, 2차씩, 3차씩 이렇게 있는 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거. y 꼴 x 이런 거. 이거는 1차 함수.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런 게 1차 함수. 뭐 이 차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2차 함수. 뭐 이게 더 올라가면 3차 함수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다항 함수라고 하고 또는 대수 함수라고 해요. 이게 대수 함수는 뭐냐면 대수적 연산. 이 대수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항 함수 중에 유리 함수, 무리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수 함수라고 해요. 예, 요런 게 이제 대수 함수고 그다음에 초월 함수는 뭐냐면 일반 대수 함수가 아닌 함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로그 함수 예. 지수 함수 예. 삼각 함수 뭐 요런 것들이 초월 함수예요. 지수 함수는 약간 좀 확장을 어떻게 하냐 좀 애매하고 예. 그죠? 그러니까 삼각 함수 뭐 이런 거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초월 함수예요. 지수 함수도 이제 어떤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대수도 조금 애매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초월 함수에 지수 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볼게요. 이제 뭐 요정도 이제 구별하면 되고 그다음에 거듭제곱근 법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제곱근 법칙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A를 거듭 제곱해서 B가 될 때 예, 이런 거예요. X제곱이 4다. 뭐 이런 게 있을 때 요거는 이제 그 요거 요거는 X의 제곱이지. X를 두 번 곱했다. X를 두 번 곱해서 4가 되는 거. X를 두 번 곱했을 때 4가 된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렇게 되는 X는 뭐가 있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있겠죠? 2 곱하기 2도 4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4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은 4가 있으면 우리가 이건 알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X제곱은 4에서 X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X가 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X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저쪽에 보내는 거야. 우리는 x가 뭔지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x는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곱을 저쪽에 보내는 거야. 저쪽에 보내는데 이 제곱을 여기다 보낼 수는 없잖아. 이 위치로 보내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안 보내고 앞쪽에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제 조금 애매하니까 요 기호로 이렇게 경계를 하나 주는 거지. 요렇게 보내.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좀 봤을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제곱근이지, 제곱근. 제곱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좀더 가서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세제곱근. 세제곱. 세번 제곱한 거의 근이다. 우리가 x는 뭐다 이런 걸 근이라고 하잖아요. x제곱이 4에서 x는 뭐다 할 때 해 또는 근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방정식에서.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X는 요거 세제곱근, 세제곱근. 세제곱근. X의 4승이면 4제곱근 되겠지. 요거, 요거는 X 4제곱근.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제곱을 한 걸로부터 거꾸로 이제 그 제곱하기 전 거가 뭐냐?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방정식 푸는 것처럼 해. 해를 구하는 거지. 해 또는 근이라고 하잖아요. 근. 그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실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중학교 때 하고 했던 이런 거, 이거는 뭐 x의 제곱해서 x는 2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거. 이거 하면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똑같은 거두번 곱해서 3 나오는 거. 그런 숫자 자연수는 없지. 그러니까 자연수로 못 바꿔주는 거야. 못 바꿔서 바로 표현 못 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두번 곱해서 3 나온 게 뭘까? 뭐 있을까? 그런 게 뭐냐면 1.7? 1.7 곱하기 1.7 하면 얼마예요? 못하겠으면 계산기를 써야지. 그러면 2.89 나오죠. 3보다 좀 작지? 그래서 1.8 곱하기 1.8 하면 3을 넘어가. 그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자릿수를 더 줄여야지. 그래서 예, 좀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1.73 곱하기 1.73 하면 2.9929 나와요. 3보다는 좀 작단 말이지. 근데 1.74 곱하기 1.74 하면 3을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니까 또 1.732 1.732 아이고 아이씨 아이 지금 애플 펜슬을 안 가져와서 일반 펜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면 얘는 2.999 999 93개에 824뭐 이렇게 돼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732 점점점점 해서 이게 무리수가 돼요. 반복 안 되는 끝없이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런 놈을 그냥 이렇게 표기해 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73이 어쩌면 이렇게 무리수 값인데 무리수를 쓸 수는 없잖아요. 계속 무리수를 계속 다 써야 되는 거. 그럼 다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기호로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인 거고 겉업제곱근이라고. 오케이? 대략적인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극한의 뭐 비교 정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보통 그 크기 비교하는 거랑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크기 비교. 크면 크고, 예, 작으면 작다. 근데 같을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뭐 조금 더 하고. 요 쪼임 정리 이거는 뭐냐면, 그 한마디로 fx가 x가 1로 다가갈 때 아까 같이 뭐 x가 1로 다가갈 때 fx는 0으로 가고 아이고 이거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함수를 좀 바꿔서 쓰지. 요거를 합시다. 우리 앞에 거랑 맞추기 위해서.
앞에 보면 fx는 1로 다가갈 때 x가 1로 다가갈 때 0으로 다가갔어. 그 다음에 gx도 0으로 다가갔지? 앞에서. 그러면 hx라는 놈은 그 사이에 있는 놈이면 얘는 어쩔 수 없이 0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놈은 양쪽에서 양쪽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양쪽에 게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예, 얘는 그것밖에 못 된다. 이거 뭐 샌드위치 정리? 뭐 고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fx랑 gx가 이게 0이면 그 가운데 있는 놈이 0일 수밖에 없잖아. 자, 그리고 그 함수값과 극한의 비교. 요거는 뭐 앞에서 다한 내용인데 이제 정리들 한 거고요. 근데 좀 달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속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좀 뒤에 가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앞에 내가 설명했던 거 극한. x가 1로 다가갈 때 x가 1로 다가갈 때 0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값을 가져야 극한을 가지고 싶으면 왼쪽에서 다가갈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랑 같은 값으로 가야지. 근데 다른 값으로 가면 이 극한을 정의하기가 힘들지. 앞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 얘기는. 그거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극한의 값이 한 값으로 나와줘야지. 왼쪽에서 다가가는 오른쪽에서 가서는 다가갈 때랑 다르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해. 요 얘기지. 그래서 극한은 이제 왼쪽에서 다가갈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랑 같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거는 2차원일 때 그런 거고, 3차원으로 넘어가면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3차원이니까 함수값은 이제 3차원일 거고, 이제 평면으로 다가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로 다가가는, 아이고. 예, 그래서 평면상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평면상에 점이 하나 있으면 얘로 다가가는 방식은 많아요. 모든 방향에서 다 가능하지. 다갈 때가. 아까 우리 이제 수직선 위에서 이 점으로 다가갈 때는 양쪽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평면에서 이 점으로 다가갈 때는 모든 방향에서 다 다가갈 수 있지. 다가가는 방식.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방향에서 다 다가갈 때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3차원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하나 올라가면. 이해가요? 그리고 좀더더 올라가서 이제 4차원 함수값이 있으면 3차원에서 다가가면 공간상에 이 점으로 다가가는 거는 이걸로 다가가는 거는 모든 방에서 다 다가갈 때 같은 값이 나와야 극한이 존재한다 뭐 이런 아니 예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자연스러운 우리 접근 방식이지. 어디서 다가가든지 강의실을 도착할 수 있어야지. 그러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좀 나이스한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제 예제들 좀 볼게요. 예제들 보는 데까지 오래 걸렸는데. 상수함수 뭐 요거에 뒀어.